케이한테도 야 케이 보면 너 몇 골일 것 같아 이렇게 그래도 열 골 이상은 넣지 않을까 이러길래 너 케이리그 들어오면 누구랑 얘기는 안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아이씨 공 똑바로 줬으면 됐잖아 이러는 거야.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전화가 와서 너 어디야? 뭐 나들이 전화 끊을 때 뭐 사랑한다 이러길래 와 어 나도 사랑해 그러고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제피 좀 봐 사랑한다 쉽지 않은데 저... 왜요? 럽스타 맞네 아니 아니 어. 그럴 수 있죠 왜 어. 왜 모든 찐팬을 위하여 Cheers Cheers 안녕하세요 치킨 뭐야? 누구죠? 요즘 이 토크가 늘겠어요. 지금 하도 이런 거 찍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캔 뭐야? 하이니켄 하면 챔스. 맞죠, 챔스?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어, 진수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여러분. 아, 그 제 마이크 채워드려야 돼요. 어? 진수. 엉덩이가 살아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저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 김진수 선수의 팬분을 초대했거든요. 어, 진짜. 너가 깜짝 놀랐지? 네. 아, 진짜요? 그렇고. 약간 직관 직관 분이어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김진수 선수를 포함해 모든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최은구입니다. 와. 근데 김진수 선수를 사랑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초면이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선수를 다 좋아하는데 아. 특히 또 김진수. 감사합니다. 왜 좀 드세요 좀. 토크쇼에 직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팬들이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를 해서 우리가 짠 한번 할까요? 진수 선수는 노날콜로 가고 네. 찐팬도 오셨으니까 네. 건배사를 준비했어. 건배사. 아저씨는 아니고 무슨 건배예요. 아, 해야 돼 해야 돼. 내가 모든 찐팬을 위하여 하면은 네. 치얼스. 찐팬 맞죠? 네 그럼요. 어. 모든 찐팬을 위하여 치얼스. 치얼스. 근데 왜 찐팬을 위해서 이런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하이네켄에서 네. 진짜 찐팬들을 위한 진짜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리고 진짜 찐팬이 또 오셨잖아. 그쵸. 어, 그 이벤트는 내가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 진짜 찐팬이신 것 같아. 진짜 찐팬.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생각을 해왔는데 네. J리그, 뭐 분데스리가, K리그 또 이제 많은 A매치를 뛰셨잖아요. 네. 거기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선수가 좀 있을까요? J리그에 있을 때는 남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 기억에 남는 선수 한 명 있긴 있는데 이름은 몰라. 이름 얼굴도 몰라? 기억 안 나. 그냥 머리 색깔만. 몰라? 이제 90분 끝나서 4분 추가 시간 줬는데 교체를 추가 시간 때 들어온 선수였거든요. 열심히 하겠죠 신인이어서. 그래서 눌렀는데 이제 발목에서 다싹 소리 나가지고 인대가 다. 그래서 월드컵 못 나간 거죠. 아. 그래서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는 더글라스 코스타라는 그 브라질 로벤 이 두 명이 가장 기억. 로벤 왼발만 잡으면 안 돼? 왼발만 잡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왼발만 잡았는데 왼발로 다 제껴줬어요. 더글라스 코스타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빨랐어요 지금까지. 뭐 오바메양, 뭐 분데스리가 있을 때 다 해봤는데 훨씬 빨랐어요. 아, 이게 얼마나 빠른 거 도대체? 그리고 나 생각하면 또 궁금한 게 있다. 빵! 지금 찐팬 Q&A 아니야? 아 Q&A인데? 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잠시만. 찐팬 저도 찐팬이라서 하나 맞죠. 대표팀이지 몇 년 했지 지금? 13년도 데뷔니까 11년 됐어요. 그럼 11년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친구가 흥민이? 제일 막내가 흥민이랑 저밖에 없었죠. 그럼 플레이를 봤을 때 어떻게 플레이가 돼? 서로 이제 너무 잘 아나?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볼 줘야 되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실 뭐 경기 나갈 때 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너 잘해라 오늘 이러면 어 잘해 야 골르면은 올 거냐 이래. 너가 여기 근방에서 골르면 갈게. 근데 저쪽에서 골르면 좀 가게 멀어서 힘들다. 아 그치 우리 사이드백이 좀 가기 힘들게 하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윙이 싫어할 수도 있어 진수를. 맞아. 왜 그러냐면 원래 안 내려와. 맞네 찐팬이 맞네. 모든 찐팬을 위하여 모든 찐팬을 위하여 진수가
오버헤드를 나가면 그래서 흥민이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야. 거기서 또 움직여야 되는 거면 그 윙이랑 또 잘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나? 누가? 흥민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축구는 되게 단순해요. 축구 잘하는 애한테 패스하면 돼. 맞아. 골 넣는 것도 보면은 잘하는 애가 잘하는 애 줘서 얘가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가령이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냥 잘하는 애한테 주면은 뭐. 흥민이가 갑자기 솔직히 골 많이 넣는 선수 아니잖아. 어릴 때도 그랬죠. 갑자기 쭉쭉쭉 올라와서 골 많이 넣을 때 막 그때 의심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K리그를 오면은 몇 골을 넣을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흥민이한테도 야 K리그 오면 너 몇 골 넣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열 골 이상한 데 있지 않을까 이러길래 너 K리그 들어오면 세 골도 못 넣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견제가 훨씬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수칭 못하게 막 두 명, 세 명 붙을 거고. 왜냐면 결국에 똑같이 잘하는 애 막으면 이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제 통화 한번 했어요. 영상통화가 왔어. 경기 끝나고 오니까 뭐하냐 이러길래 나 얼음찜질하고 있는데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얼굴 봐도 안 해? 아니 스트레스보다 좀 잘 안 돼서 답답하다 이랬더니 네가 고생이 많지 이러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전화 끊을 때 뭐 사랑한다 이러길래 와 나도 사랑해 그러고.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제 표정 봐. 사랑한다 쉽지 않은데? 왜요? 롭스타 맞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왜? 와 진짜 그런 거야. 왜? 또 뭐 있어요?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은? 와이프가 아기 첫째 임신하고 있을 때 19년도 아시안컵에서 아마 득점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그 형수님 전화. 네 맞아요. 그 전화 오면은 무조건 받아야 돼. 아직 전화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누나라고. 필요한 거 아닐 때는 그냥 여보라고 하고. 와 근데 지금 감동이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임신하고 했을 때 그 경기 제일 기억에 남다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너 어디야? 내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너 어디야? 어쨌든 그때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한테 MH 첫 번째 골이기도 했었고 아기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세리머니도 했었고. 와. 최근에 손흥민 선수 딸 잔디가 안 좋잖아? 좋다고 생각해. 이거 1년을 직관하셨더라고요. 그 바라보게 됐죠. 잔디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라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밈이 돌고 있는데 잔디가 안 좋잖아? 좋다고 생각해. 회사가 안 좋잖아? 좋다고 생각해. 아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항상 내가 와이프한테 맨날 했던 말이거든. 아프잖아?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맨날 했던 얘기거든.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왜 맨날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냐고. 아프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못해. 아니 내가 뒤통수 맞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했던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찐팬님은 질문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하나 있긴 한데. 아 맞아요. 뭐였어요? 공무원으로 이제 3번, 뭐 20번, 뭐 22번, 23번 여러 가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뭐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있을까요? 저는 원래 한 자릿수 번호 안 좋아해요. 지금 한번 달고 계십니다. 그 제일 처음에 국가대표 갔을 때 33번 달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월드컵 나갈 때 22번 달고 그 다음부터 계속 3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3번이 좀 별로였어요. 지금은 저는 딸도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3번이라고 얘기하고 전북현대에서는 23번이라고 잘 기억을 하고 있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선수들 보면 팬티도 똑같은 것만 입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팬티도 그러면은 입었던 거 계속 입고? 아 전 팬티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갈아입습니다. 따로 루틴은 없으셨나요? 전 하나 없어요. 전 축구도 그냥 새 거 신어요 경기날. 그 흥민인데 축구 엄청 들어간 거 아니지? 몰라요 제가 흥민 축구까지 아 거기까지 가시면 야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 그 나 졸업하고 나서 너가 들어왔잖아. 네. 그 감독님이 내 얘기에 뭐 한 거 없었어? 선배들이 형 얘기를 많이 했죠. 무섭다고. 경기장에서 선배들이랑 진짜 막 욕하고도 싸우고 했었다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당해보신 적 있는지 누구랑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패스를 달래. 그래 패스를 줬어. 걔가 오른발잡인데 뭐 축구를 하다 보면 왼발로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가 왼발을 부엌 차더니 잘못 간 거죠 공이. 그래가지고 실점할 위기까지 이제 갔는데 야 뭐하냐 너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아이씨 공 똑바로 줬으면 됐잖아 이러는 거야 나한테. 순간 경기 중인데 어?
후배한테 욕먹은 게 이제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랬어.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줬으면 되잖아 이랬어. 화를 막 엄청 내. 빵! 돌았나? 그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까 너무 죄송했다 그러길래 야 뭐 욕하고 뭐 그런 거는 경기 중에 있었던 일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너한테 준다고 잘 줬는데 너가 잘못한 건데. 아 그러니까 형 아 죄송해요 막 그러길래 아 알겠어 괜찮아 욕한 건 괜찮아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팬들 또 찾는다 어떤 경기에서. 그리고 오른발잡인데 왼발로 줘갖고 패스비스를 하고 찾지 마세요 진짜. 아 오늘 근데 앉아서 많은 얘기를 했네. 그러게요. 소감 한번. 첫 번째로는 오랜만에 형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로 찐팬분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이런 질문을 듣고 한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와주신 찐팬분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호영이랑 또 만나서 또 좋은 컨텐츠나 좋은 얘기들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응원할게. 화이팅! 제발 응원해주세요. 제발 진짜. 오랜 UCL 파트너사인 하이네켄 UEFA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축구 팬들 그리고 알랭이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했어. UEFA 챔피언스 리그가 네. 맨날 새벽에 열리잖아. 맞아요. 내가 혼자 이거 막 보기가 좀 심심한데 또 하이네켄에서 뷰잉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24시간 빨래방이 있거든. 모두가 모여서 이 축구를 보면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 뷰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24시간 빨래방에서 맥주를 즐기며 챔스 8강전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바로 런드리파크 문정 아이파크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챔피언스 리그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2박 3일 런던 프리미엄 패키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결승전 티켓부터 숙박, 비행까지 모두 제공될 예정이니 스스로 내가 찐팬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4월 10일과 11일 런드리파크 문정 아이파크점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알랭이분들도 본인이 진짜 축구의 찐팬이라 생각한다면 바로 달려가 보세요. 와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우리 찐팬분들 한번 또 여기 한번 오셔서 같이 치얼스 한번 하고 어 얘 어, 이러도 되나? 그러니까 오 다 먹었어. 새로 까야 돼. 주세요. 새로 까주세요. 어 까주세요. 어 와 진짜 친구예요? 네 동갑이에요. 진짜 친구. 아. 그럴 순 없어요. 건배 한번 합시다. 네. 모든 찐팬을 위하여. 치얼스. 와 진짜 근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진수 보러. 아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 다 감찰. 네. 아 진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아, 그니까 진짜.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와, 근데 빨래방에서 축구를 봐? 진짜 신박하다. 근데 진짜 모여서 보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가실래요? 그냥 빨래 가져가도 돼요? 빨래방에서 빨래 벌면서 맥주 하고, 챔스도 보러 가고. 근데 중요한 게 나 챔스는 안 보내줘? 나 진짜 찐팬인데. 형이 근데 계속 그거 치얼스 틀려. 어? 나 그럼 챔스 보내지 마. 결승전 이거 하면 안 돼? 뭔지 알아, 이거? 아 그거 아 진짜 잘할 수 있는 진짜 잘할 수 있는